나의 눈은 맞나? 우와, 여기 소라. 우와, 소라꽃이 폈어. 으아, 소라. 소라 있지요. 1타 2피. 우후. 와, 이게 또 소라꽃 발견. 소라꽃은 발견했는데, 소라가 있을까? 뭐야, 그냥 배터리. 뭐야, 이거. 아! 이거. 빠지지도 않네. 소라가, 아! 안녕하세요. 고독한 화당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이른 시간이죠? 오늘은 간조가 19시 12분, 물높이는 64, 그리고 오물입니다. 그리고 파고가 완전 없더라고요. 파고도 없고, 풍속도 아주 낮고,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장판이에요. 장판인데, 물높이가 64 정도 되기 때문에, 소라를 잘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원래 보통은 마이너스 물때 여기를 오거든요. 완전히 해수욕 하시는 분들이 많고 캠핑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잘 부탁한다. 아가씨께야. 맨날 밤? 맨날 아주 그냥 깜깜한 길을 걷다가 이렇게 환한 길을 가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그죠? 엄청 파랗죠? 낮에 빠지는 뻘밭은 느낌이 어떨까? 같이 뻘밭으로 한번 푹푹 빠져보시게요. 석양 지기 전, 일몰이 이제 천천히 시작될 건데, 이따 나올 때쯤 되면 아름다운 석양이 보이겠네요. 바다는 언제나 힐링이죠, 여러분. 그쵸? 자, 오늘도 대신 허당이가 솔랑솔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용왕님이 허당이한테 해산물을 주실지. 용왕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여기 있었구나. 소라야. 소라. 둘이 붙어 있네, 또. 낮에부터 이러면 안 돼. 낮에부터 이러면 안 된다. 얘들아.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자,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으면 뒤집으면 돼요. 우와. 소라. 소라, 있지요? 야, 이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딱 있는데 어떻게 알아? 흙 사이에 있는데 딱 뒤집으니까 소라가 있잖아. 참, 낮에는 보기에 힘들지만 그래도 내 눈을 피할 순 없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잡고 있는데, 그치? 자, 소라야, 허당이 몸보신이 되어라. 주간에는 허당이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저번에는 신물 때 왔거든요. 신물이었는데 마이너스 물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원래 빠른 물에 다른 지역은 들어오거든요. 보통 한 4, 5, 6, 7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번에 신물 때 왔어요. 신물 때 마이너스여가지고 물 때가 이제 자꾸 변하기도 하니까. 근데 낮에 왔더니 영 시원찮네요. 저번에도 보통 한 30분 전 그때 나왔는데 일단은 열심히 좀 땀이 뚝뚝뚝 비오듯이 떨어지지만 열심히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뻘 속에 들어 처박혀 있는 거라서 바위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바위처럼 생겼는데 끄집어내면 소라인 경우가 있거든요. 소라의 형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소라의 형태를 잘 알아야 뽑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 오늘은 보이지 않니? 보이지 않아. 아, 역시 낮은 아닌가 봐. 허당이는 밤의 제왕인가? 에이구, 안 보인다. 열심히 그래도 걷자. 으아, 오늘 강제 다이어트, 강제 다이어트. 땀 쪽쪽. 땀 쪽쪽. 우후. 땀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아, 땀이 아주 그냥 비 오듯이 뚝뚝 떨어지네. 뚝뚝 떨어져. 어?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돌 속에 숨어 있으면 못 찾잖아. 아이고, 소라. 우후,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아이고, 여기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오늘은 한 10개만 잡아도 성공한 것 같아요. 아직, 아까 5개 잡았나? 아이고, 땀이 아주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땀이 아주 장난 아니네요. 갈매기야. 어? 매기야, 매기야, 갈매기야.
소라 있는 곳을 알려다오. 그쪽이야? 알았어. 그쪽으로 갈게. 아, 저기 소라였으면 좋겠다. 아, 돌만, 큰 돌만 보면 소라인가 하고. 오! 오! 소라인가? 진짜 소라다. 우와. 소라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소라야, 진짜. 우와, 소라. 솔랑, 소라. 있지요. 아이고, 더워라. 땀이 떨어진 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머리에서 땀 떨어지는 거? 아, 진짜. 소라, 있지요. 솔랑. 아, 핸드폰 앞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네. 아, 소라. 으흐, 그래도 넌 배신을 안는구나. 역시 나의 눈은 정확해. 멀리서 봤을 때 돌처럼 생겨가지고 툭툭 튀어나와서, 소라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소라일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멀리서 봤을 때 소라인 줄 알았네, 형태가. 응? 근데 소라 아니죠. 불껍데기죠. 또, 소라인 것 같은 톡톡 튀어나온 거, 저쪽에도 하나 있고, 일단 이쪽 한번 가보고, 아이고, 장화가 푹푹 빠지네, 우후. 이렇게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푹푹 빠집니다, 아주 그냥. 예, 푹푹 빠지고, 땀이 비 오듯 하고. 역시 또 저기, 소라처럼 보이는 거. 멀리서도, 나의 눈은 맞나? 우와, 여기 소라. 우와, 소라꽃이 폈어. 으아, 소라. 소라 있지요. 1타 2피. 우후. 소라꽃이 폈습니다, 여러분. 야, 간조 30분 남으니까 막 보이기 시작해. 물이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음에는 60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 와야 될 것 같아요. 60 빠졌을 때는 조금밖에 안 보인다는 거. 자, 소라 알은 떼주고 가자. 아, 여름에는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도 안 가져오고. 아, 멀리서 봤을 때 소라 모양 전 생겼는데 아니고 호흡에 땀이 뚝뚝 떨어지네. C자가 절로나네. 우후. 으, 땀. 우. 여러분들 영상에 솔랑솔랑 하고 그냥 잡는 영상만 빨리 올렸더니 쉽게 잡는 줄 아시죠? 그게 아닙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아주. 소라꽃이 보인다. 소라꽃이 보인다. 소라꽃이 왜 여기 있냐? 소라꽃이 왜 여기 있어? 그럼 여기 근처에 소라가 있을까? 소라가? 소라가 있을까? 아유, 손으로 파봐야겠네. 소라가 이 근처에, 우와, 소라. 우와, 이 근처에 소라 있지요? 우와, 소라 대박. 소라 솔랑. 너는 뭐야? 쑥 들어가네? 쑥 들어가? 이야, 우후. 와, 이게 또 소라꽃 발견. 소라꽃은 발견했는데, 소라가 있을까? 뭐야, 그냥 배터리. 뭐야, 이거. 아! 이거. 빠지지도 않네, 씨. 소라가, 아! 배터리 지져진 줄 알았죠. 정체는 바로 박하지였습니다. 손으로는 조심하세요, 여러분. 박하지였어요. 핸드폰이 완전히 다 맛이 가서, 핸드폰 좀 씻을게요. 야, 조심해. 이런 박하지, 깜짝 놀랐잖아. 아, 더워라. 여기가 알이 보이는데, 소라가 근처에 있을까? 소라는 근처에 없고, 못 가지고 나갔나봐요. 이제 손으로 무서워서, 쫄보, 땅이. 손으로 무서워서 지금 못 만지고 있어. 또 물릴까봐. 괘씸하지만, 나를 문 바깥이 넌 괘씸하지만, 내가 널 살려주마. 다음에 소라를 많이 다오. 으차! 할매기가 먹으려고. 안 돼, 안 돼. 숨어. 갈매기가 바깥을 던져줬더니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와, 숨어, 숨어. 잘 살아야 돼. 너 내가 살려주잖아. 갈매기 밥 되면 안 된다. 아, 간조 시간이 이제 거의 임박해서 한 10분 남았는데, 그냥 잡는 거 포기하고, 그냥 이 정도만.
잡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푹 빠지고, 아이고 겨울엔 여기가 굴밭인데, 아이고 굴은 잘 안 잡아요. 이렇게 낮에 환한 낮에 퇴수를 하다니, 아이고 더워라. 빨리 가서 씻고 썰어 먹어야지. 자, 오늘의 최종 조과입니다. 대충 한 30개 넘는 것 같은데, 대충 한 30개 넘는 것 같은데, 아, 소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이즈가 크진 않고 살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철이 아니에요. 오늘 소라꽃 보고 열심히 한번 걸어봤습니다. 아이고 NG. 아, 중간에 박하지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손가락에 그냥 피를 봤네. 아이고, 그렇지만 박하지는 살려줬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아, 석양 맛집 그러나 뻘지옥. 이렇게 힐링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바다에 옵니다. 뭐 좀 잡으셨어요? 예. 고동 갱. 네. 바다 다슬기. 양념 소갈비살.